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강용석 후보가 지금 나오는 2%, 5% 이걸 김은혜 후보가 받을 겁니다. 흡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던 5%, 7%가 빠져나가서 중도표심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아, 정당 창당? 정당 창당. 왜냐하면 이분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게 목표지. 누구 도와주고 무슨 뭐 대의가 있고 무슨 뭐 왜 등치하고 뭐 이런 게 없는 분이잖아요. 여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지금 조금 나온 겁니다. 이건. 강용수 후보하고 같은 편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큰일 납니다. 같은 편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몇 대 몇 나름의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보궐선거는 7곳에서 열리잖아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7곳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역구이다가 보궐로 나온 곳이 4곳이고 민주당의 지역구다가 이번에 보궐로 나온 곳이 3곳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다보세요? 뭐 다른 곳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인천 계양이 관심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인천 계양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가시죠. 바로 가보죠. 본격적으로 핵심 격전지 정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고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용고가 없어도 유능한 옆집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신하겠다고. 계양으로 도망쳐 오셨습니다. 국민들이 호구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자꾸 저보고 금방 이사 왔다고 자꾸 그러시던데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왜 지금도 서울에서 사십니까? 지난주부터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한테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몇 차례 나왔어요. 전재수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이라는 솔직히 좀 낯설었던 그 후보에게 질 수도 있다는 상상이라도 이만큼 해보셨어요? 못했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윤형선이라는 분은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저 못 이겨도 15% 이상은 이기겠거니. 예.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견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붐업시키는 사실은 이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서 출마한 거거든요. 승리는 사실 전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전제 주원이시지만 그러니까요. 전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개항의 발목이 묶이다 보니까 예. 과연 이재명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이제 논란까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 솔직한 심정이에요.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네. 몇몇 분들은 네.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는 목욕탕 멤버들이잖아요. 아침에 자주 만납니다. 예. 우유빛깔 피부. 예. 누가 우유빛깔이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누는데 지금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거의 구도가. 선거는 구도죠. 그렇습니다. 구도가 지금 현재 잘못 짜여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밀려요. 왜 왜요? 그러냐면 25일 대 25년의 구도를 세웠어요. 윤영선 후보가 계속 슬로건을 내고 있는. 25년 동안 여기에서 동네의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오신 지가 25일이에요. 외지인데 토박이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자존심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계양의 자존심. 그렇습니다.